어떡해. 그 마지막 모습을 내가 화경으로 그런 거야. 있었어, 여기 여자가. 지금 행동 화경으로 보면 이러고 걸어. 근데 여기서 여자랑 관계를 갖는, 살아있어 죽진 않았겠지. 죽었다. 아, 이 새끼 마음이 느껴진다. 어디 한번 해봐. 니들은 절대 못 찾아. 뉴스에 나오지 않은 또 다른 사건이 있는 거지. 그리고 이 집에 여자들 많이 왔었어. 본인이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. 찾아봐. 찾아봐. 길이 없어. 야, 숲이 우거졌어. 사람이 안 돼. 여기 전봇대도 있네. 저 나온 거야? 저 나무 이상하게 생긴 나무. 애기가 있어. 산에 애기들이 있어, 저 나무. 느낌 살벌합니다. 여기 뭐, 왜 웅크리고 앉아있는 여자는 누구야? 저 공간이 있잖아. 저 공간에. 웅크리고 앉아있어. 이렇게 벌레. 벌레 싫어. 저기 꽃님들. 여기 공간이 있거든? 근데 여자애가 웅크리고 앉아있네. 얘 뭐야? 민영을 걸어놨네. 민영 걸으면 뭐하니? 천도를 해줘서 털을 닦아야지. 저 냉장고 아니에요? 냉장고예요. 저 냉장고에 음식만 보관되어 있었겠어? 아니지. 아, 막 눈물 나요. 뭔가 씻을 때 쓰는 획기적인 신소재, 식용 용기, 뭐 클리너, 닭, 뭐 이런 거 닦아내는 게 맞네. DNA 혈흔을 많이 지웠겠지. 일부러 불 질렀대잖아. 지금 이게 무슨 건물이지? 이게 본원 건물 같은데? 이게 이제 옛날 벽돌. 그치. 진입하겠습니다. 막걸리가 있네. 터에다가 놓은 게 날짜 보려고 한 거야. 24년 저 7월 6일까지야. 그러면은 그래도 몇 달 안 된 거네요. 어떡해. 아, 어떡해. 여기 여자 속옷 브레이저하고 팬티만 입고 여기서 이렇게 하고 앉아있어. 그 마지막 모습을 내가 화경으로 그런 거야. 있었어, 여기 여자가. 코너에 쭈그리고 맨발이고 이렇게. 속옷은 하얀색이야. 여기 옷색 막 찢어놨네. 잠깐만, 그 화장실 거기 이거 엘로이드 안 했어. 엄마, 그 여자. 눈물 나려는데 어떡하지? 진짜 사이코였구나, 강훈순이. 진짜 사이코패스였어. 지금 행동 화경으로 보면 이러고 걸어. 표정이 어떤 거냐면 그냥 너무 자연스럽네.
거야. 그러니까 신문지로 초벌을 한 거야. 그리고 위에 벽지. 나만 이상한 걸 본 건가? 우리가 방이야? 근데 여기서 여자랑 관계를 갖는, 섹스를 하고, 그, 이렇게 부둥켜 안고 그랬던 모습들이 있지. 제법 그 여자는 이렇게 아담한 체격이고, 살아있어 죽진 않았겠지. 아, 죽었다. 그 당시에 살은 거고. 어, 내가 살은 걸 보는 거지. 화경으로.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말랐어. 그리고 키는 나보다 작아. 머리는 브리즈 끈 정도 긴 단발. 근데 여기 있던 여자랑, 여기 있던 여자랑 다른 여자. 그럼 여기가 거실이야? 아, 거실 같은 방이면 일로 나가면 여기가 부엌, 화장실 구조가 그렇게 됐네. 그러니까 거실이니까 거실장이지. 이, 여기는 온 집 자체가 그냥 범행 현장이고, 그 절박하고 공포에 막, 아, 이게 느껴져. 이야, 오래간만에 느끼는 그런 희한한 감정이. 옛날 집이니까 천장 봐라. 이불도 그대로. 이 이불 위에 여자가 한 명만 덮었던 이불 같지가 않아. 채취나 느낌이. 여식 이불 한참 보고. 강우순이 혼자 이불을 덮었다 이게 아니야. 근데 이상한 건 뭐를 나한테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. 뭐를 얘기하는 것 같고. 아니야, 나 아까 저기 있을 그 여자 머릿속에서 떠나서라. 이게 자국이 뭘까? 오래돼서. 피야? 피자국. 근데 여기도 흘러내린 자국인데? 우리 이게 지금 범행이 있은 지가 15, 6년? 10몇 년 됐지? 아, 씨. 막 툭툭 쳐, 나를. 아, 이 새끼 마음이 느껴진다. 이 표정이. 나의 유튜브도 보겠고, 나중에 얘기 들으면. 나는 신을 믿지 않아. 어디 한번 해봐. 이게 강우순님의 말이네. 저게 두 번째 방이면, 이게 세 번째 방이네. 그 건물이 작진 않네. 옛날 집 지금 방이 세 개에 주방, 거실, 화장실. 근데 이 집에서는 뭐 자기 아들? 그 강호순이 자식하고 생활을 안 했나 봐. 그게 안 보여, 화경은. 여기는 몇 번째 와이프인지는 모르겠어. 그 와이프랑 우와, 와이프랑 강호순이가 생활한 흔적이 보여. 이렇게 집에 꼬여지는 그게 있으면 안 돼. 지금 땅에 거름처럼 낙엽이랑 다 썩어서 이게 세월이 나오니까 이렇게 물컹 밟히는 게 기분 들어. 물컹물컹 쑥쑥 들어가. 여기가 그러면 살림집이네. 이 지금 숨 막혀.
집 구조를 바꿨어. 구조를? 이렇게 보면은 여기도 문이 있는 자리잖아. 잠깐만 거기 있어봐. 밖에서. 아 이게 부엌에서 그 문으로 나가는 거.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활동하기 편하게끔 구조를 바꾼 거야.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를 막았어 또. 중간에 얘가 증축을 했나?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쪽 문자 유리창하고 여기 유리창하고 달라. 이 거기 무늬가 들어와서 옛날 진짜 클래식한 거면 여기는 그 무늬가 아니야. 이해했어? 내 말? 그리고 문짝이 저기에 원래 얘네가 원래 있는 구조물하고 이거하고 이제 좀 연차가 차이가 나는데 여기는 이게 분명하게 있거든. 근데 이리로 나가면은 꽃님들 부엌이야. 그리고 이거는 새로 뚫은 거지. 이 문을 새로 만든 거지. 아 진짜 행복했던 순간도 있었네. 이 집에 살면서 잠깐 잠깐. 여기는 벽지가 92년. 응. 아까 저기는 98년. 응. 그러니까 새로 뭔가를 한 거겠지. 뭐 가건물이니까 적당하게. 근데 약간 여기를 식당 비슷하게 개방적인 걸로 쓰려고 했던 것 같아. 여기는 어차피 조금 새 거기는 해. 앞쪽보다. 여기가 주방이고 식당을 하려고 뭐 꿈에 부풀어서 했던 시절에 썼나 보지. 와, 나 속 미식거린다. 어지럽다. 이쪽으로도 문을 텄고 이쪽으로도 문이 있는 거지. 손님들 지금 솔직히 말하면 강호순이는 아직 살아있잖아. 살아있고 내가 그 사람이 살던 곳에 발을 디뎠는데 여자랑 살림을 하는 게 이제 그 시절에 있고 화경으로 그 당시에 뭔가를 계획하고 꿈에 부풀어서 막 이런 게 있었고 여기에 자식을 데리고 와서 같이 합가를 하거나 그런 건 애는 안 보이고 저 화장실 구석에 여자가 있고 근데 위아래 속옷만 입고 이렇게 그리고 엄청 겁에 질려 있어. 푸대자루 같은 거 있잖아. 쌀푸대 같은 뭐 그런 게 보이는데 그 마대자루 안에는 비닐이야. 근데 이 집, 요 건물 구조는 우리가 볼 때, 내가 개인적으로 볼 때 특별하게 만든 공간이야. 왜냐면 뭔가를 만들 때 뒷문을 왜 만들어 놨을까? 갖고 나오거나 뭘 할 때 방을 건치고 뭘 거치고 다 거치고 나와야 되잖아. 뒤로 나가면 뭘 갖고 나와도 흘리거나 묻힐 일이 없겠지. 그 여자가 그래서 거기에 있었나? 그 얘기하는데 막 소름이. 이동 공간을 줄이거나 효율성 있게 할 수도 있지.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강호순이 머릿속을 휘짓고 들어가면 그냥 이건 만신이 나의 이제 느낌인데 살아, 걔는 살아있잖아. 교도소에 있지만 니들은 절대 못 찾아. 절대 찾을 수 없지. 그리고 여기가 범행을 했던 거는 있어. 우리가 알기로는 에쿠스 차에서 목을 졸라 성추행, 성폭행을 하고 목을 졸라 죽인 애도 있고 그다음에 뭐 시신을 그 근처 야산에 묻었다 이런 것도 있지만
여기서도 현장이야. 뉴스에 나오지 않은 또 다른 사건이 있는 거지. 그리고 이 집에 여자들 많이 왔었어. 내가 이 집에 다른 여자도 많이 유인을 한 거죠. 살아있는 여자도 왔었고, 고인이 되셔서 일단은 여기에 집합이 됐거나 분명히 있어. 나는 그 마대자루 같은 그게. 근데 처음에 저 집을 개조하는 거는 꼭 살인만이 아니라 저기야, 얘가 여기서 뭔가 사업, 뭐 자기 먹고 사는 경제적인 이런 게 있었지. 아, 이게 정문이네. 이게 정문이면 다시 진입. 여기가 현관문 맞네. 최 선생도 흉가를 그렇게 많이 다녀봤잖아. 근데 여기는 다른 집 흉가하고 좀 틀려. 보통은 마당에 칡나무라고 그러지. 이게 안 자라거든. 아, 이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. 등나무. 이 꼬불탕거리는 이 넝쿨 식물을 심는 게 아니야, 집에는. 일이 꼬이고 음이 강하고 만사 혈통이 안 돼. 근데 지금 등나무가 몇 개나 돼. 그러니까 내 눈엔 처음에 여기에 또아리를 틀었을 때 심었던 게 지 혼자 이렇게 자랐지, 여기. 넝쿨 자체가 이쁘게 안 난다니까, 이 음이 강한 곳은. 할아버지 저기 좀 봐봐. 여기. 이 뭐야? 등나무가 천장을 뚫고 이제 석가래를 뚫고. 이야, 여러분 보이세요, 꽃님들? 지금 나 이 여기 막 잡아 돌려, 꽃님들. 내가 지금 인지가 안 돼, 이 건물 구조가. 아까 저기서 방 세 개 보고, 화장실 보고, 부엌 봤잖아, 거실하고. 그럼 이건 다른 거야, 다른 지금? 거지. 그 옆에 건물, 여기가 본. 살림집 건물? 근데 여기서도 뭐가 이렇게 바빠? 강호순이는? 아, 왔다 갔다 해. 여기가 아마 거실이었겠지? 이게 연결되어 있지. 야, 이거 문 옛날 문이네. 90년. 저 말벌 집 진짜 커. 손님들 여기 함부로 오면 안 되겠다. 저 말벌 장난 물리면 응급실 실려가야 돼. 호흡 곤란 오는 거 알지? 그만큼 깊은 산중이니까 뭔가 무슨 일을 저질러도 들키지 않고 안성맞춤이었겠지. 이거는 장롱 같아. 장롱을 엎어. 가구야, 가구. 아, 머리가 깨질 것 같다. 아, 막 나 여기 목 있는데, 그 기도 있잖아, 숨 쉬는 데랑 내 설골 뼈가 부러지는 느낌이야. 그러니까 할아버지 이런 느낌이라고. 이렇게 여기는 너무 아파, 압박감. 여기 기운이 차가운데? 화장실에 여기 이제 왜 정화조가 없지? 변기통에 분리를 했네, 씻는 데랑. 씻는 데를 분리했다면 뭘 의미해? 가스가 있는 거 보니까 여기다가 온수기 뭐 이런 게. 근데 그 구조가 샤워기는 있고 소독꼭지가 여기 두 개. 거울이 큰 게 있으니까 욕실인 건 맞는데 느낌이 여기서 뭐를 닦았다는 얘기 아니야. 지금 이게 방이
이게 본 주방, 방, 이거 일단은 욕실, 욕실, 여기가 거실. 그럼 여기 문은 뭐야? 와, 여기 봐봐. 오! 방이야, 방. 이거는 좀 새 건물 같아. 이 집은 개조를 좀 확인한 거지. 그럼 뭐야? 근데 이 테이프가 저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이게 보면은 이게 무슨 시험 공부를 한 흔적인데? 그 옛날에 우리 그 시사 영어 뭐 해가지고. 어, 그렇지. 근데 이거 유튜브에 많이 나왔어요. 정현 미디어. 우리 서점. 중국어야? 뭐야? 교육용 테이프거든? 대승 미디어. 그러니까 이게 유튜버들이 이 집을 한참 많이 왔다 가면서 이제 이동시킨 것도 돼. 원래 여기 있던 걸 파손을 한 거고, 생각보다 강호순이는 머리가 좋아. 왜냐, 프로파일러하고 대화를 할 때, 이 새끼는 처음부터 끌려가지 않았어. 사람을 다루는 법을 아니까, 머리가 영리하지. 일반적이진 않았고. 당연하지, 사페니까. 공인회계사네. 공인회계사랑, 이거는 중국어 테이프랑 섞여 있다니까. 그러니까 이거를, 사람들이, 유튜버들이 가지고서는 저기를 한 거지. 옛날에 뉴스에 공인중개사 뭐 그것 때문에 어떻게 좀 뭐 살려고, 착실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다. 그러니까 공부한 흔적은 있겠지. 이해 가지? 이 강호순이의 정신세계가. 본인이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. 온몸을 짓눌러, 짓눌러. 이 터에서. 이 방에 전화기가 있었네? 응? 그리고 아까 저쪽 건물은 110볼트 구멍이면 여기서부터 220볼트 콘센트가 바뀌었어. 아, 나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? 여기서부터? 와, 씨. 이런, 지금, 이게 누군가가 지금 발리려고 해. 그러면 여기는 방에 하나, 하나, 둘, 거실, 용도를 알 수 없는 샤워실. 그럼 여기는 화장실이 없다는 얘기야. 그렇지. 화장실이 없는 거야, 지금. 그럼 저 바깥으로 나가는 문이 있어? 없어, 없어. 오로지 출구는 이거 하나야? 이거 하나야. 나가서 이 볼일을 본다. 그러면은 그렇게 변기가 없다는 게 난 있는데 철거했을 수도 있겠지만 흔적이 없다는 거지. 흔적이. 그러면은 잠깐. 물론 이 터가 엄청나게 됐겠죠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곳보다는 처음 봤던 건물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. 여기보다. 저 건물에서. 이게 붙어 있어요. 그러니까 제법 큰 거야. 보기보다. 이게 너무 낡아서 그런데 여기만 해도 지금 방이 하나, 두 개의 거실이 이 정도고 화장실에 주방이고 저쪽에는 방이, 장세한 방이 세 개였지. 세 개. 나는 여기보다는 저쪽이 훗날에 이제 미친 짓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. 오리지널 건축 허가나 뭘 받아서 원래 있던 건물은 얘, 이 빨간 벽돌 건물인 것 같아. 그치? 그 이후에 양쪽 옆으로 하나씩 이렇게 증축하듯이 가건물식으로 건물이 된 거지. 내 눈에는. 뭐야. 씨. 시원 오리 과수 뭐야 내가 글씨가 안 보여. 과수대. 과수대? 그럼 무슨 말이야 과수대가? 이게 막 지었어 이거.
흙, 어머, 여기는 흙이야? 그러니까 도난들이고 한 거지. 여기는 빨간 벽돌은 본건물 맞아. 봐봐, 천장이 없잖아. 그냥 단열재 안 집어넣고 창문이 낮게 있고 저 안에가 뭐지? 문짝은 아예 오래돼갖고. 야, 진짜 사갔어. 이거 흙집이야. 봐봐, 이게 안 무너지는 게 신기하다. 뭐야, 여기 바깥에 벽이 허물린 거야? 그치, 이렇게 흙으로 진흙으로다가 대충 쳐발라서 집을 지었는데 이게 불이 났었나 본데? 그쵸. 불이 난 흔적은 아닌데 저 천장 봐봐, 할아버지. 구름 천장. 어, 저 천장에 저거는 불이거든? 불이, 천장 위로 구름이. 구름이 올라가. 그럼 여기서 불이 나서 위로 간 구름이, 불은 저 위에서 안 붙었단 얘기야. 이 천장 마감재에 불탄 흔적이 없거든. 저 위에까지, 여기에서 불독을 뗐나, 이 새끼가? 온 집안에 은기 투성이야. 온 집안에. 이봐. 이 정도야, 이 정도. 나 지금 이 상황에 내 지금 여기 와 있는 거를 강 씨가 화면을 보면서 할 말이 딱 대청문에 스치는데 찾아봐. 아, 여기서 왜 토할 것 같지? 술 먹은 것처럼. 그러면 여기는 독단적인 방 하나야. 예? 이쪽에 방 하나. 아니, 혼자 사는데 뭔 방이 이렇게 많아? 음식점을 하기 위해서 증축을 불법으로 했지만 용도는 다른 용도. 그렇지, 여기도 방이 하나가 있어. 맞네, 스트로폴 천장에 대충 단열재로 넣고 화판해서 집을 가건물로 대충 진 거야. 장롱이 있었고. 여기도 흙이랑 같이 졌네. 눈이 침침해지네. 정신 차려, 할아버지. 지금 눈 풀렸어. 나도 지금 가리 먹는데. 내가 미치면 지금 나를 보호해야 되는데. 여기를 이렇게 마포, 마대. 마대. 마대 푸대 있잖아. 푸대자로 들고. 휘파람을 불면서 푸대자루를 딱 들고. 여기 휘파람을 뭐지? 할아버지 휘파람 불어봐. 오, 저렇게 불면서 하다가 멈춰서 담배 하나 피고 이걸 들어서 어깨에다가 딱 메고 하는데 차량이 있어. 근데 나는 에코스뿐만이 아니라 RV 같은 차 있지. 트럭을 개조한 거는 트럭이냐. 나는 그 차를 안 타봐서 이름을 모르겠어. 그 차, 이게 트렁크가 있어. 뒤에 짐칸처럼. 푸대자로 들고 있다가, 한번 딱 들고 갔다가 트렁크, 이런 느낌. 그 마대 안에는 뭐가 들었을까? 여기서도 살해를 했던 게 있어. 절대 외부에서 살해를 해서 여기 와서 처리만 한 건 아니야. 여기서도 살해는 100% 있었어. 왜냐면 속옷 차림의 여자. 그리고 여자들 옷이 거의 나체인 이유가
성폭행도 있었지만 중요한 거는 신분을 노출하는 게 싫으니까 미리 죽이기 전에 옷가지를 정리하는 센스.